한 분 들어오셨다. 4,000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BS 연기대상 시상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어요. 좀 더 자주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매니저님이랑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니까 좀 인사하고 싶어서 잠깐 찾아왔습니다. 노랫소리 조금 더 키워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너무 예뻤어. 올해도 수고했어. 스태프님들도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 어디 가냐고요? 저는 이제 퇴근해야죠. 저는 퇴근해서 이제 좀 푹 쉬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2024년에는 올 한 해보다 조금 더 행복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년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또 시상하러 갔는데 이렇게 상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작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진짜 많이 떨렸었거든요. 안녕 우아가. 안녕. 2024년엔 더 행복하자. 그래요. 되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신대요. 다들 연말에 뭐해요 이제? 이제 올 한 해 끝나잖아요. 오늘 다들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뭐 하시려나? 뭐 하시는지는 말씀 안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만. 가족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요리하시고.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보내시면 되니까. 가족이랑 보내시는 분들 많네요. 바람직하다, 정말. 집에서 맥주 마셔요, 넷플릭스와 함께. 바람직하다. 연기대상 보고 있는데 나와서 좋았다고요? 바람직하다. 이게 로밍 시간이 좀, 로밍 시간. 딜레이가 좀 있죠? 저 알고 있답니다. 저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오빠 가요 대제전 한다. 미안해, 갈게. 제가 재밌게 보고 와요. 오늘 되게 바람직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좋네요.
벌써 저 좋아 오빠 좋아한 지 10년 이제 11년째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든든하네요.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도 꿋꿋이 오빠 라방 보는 중이에요. 남자친구분이 뭐라 하시지 않나 그러면? 괜찮나? 저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눈물이 우는 게 아니라 눈이 좀 시려운 것 같아요. 잠깐 눈 운 게 아니에요. 눈이 잠깐 시려웠었어요. 네, 저는 시상하고 퇴근 중입니다. 저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요. 이제 2023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마지막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들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는 것 같은데 2023년 마지막 음식은 또 뭐였어요? 뭘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까 전에 한우 안심 구워 먹고 그리고 그 옥수수 슈크림 붕어빵 같은 거 옥수수빵 슈크림 먹었고요. 그리고 딸기에 스테비아 뿌려 먹고 그리고 까눌레 먹었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 인사드릴 때 딸기 케이크를 요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 딸기 케이크도 좋아하고 요즘 까눌레에도 푹 빠져가지고 까눌레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좀 뒤늦게 빠졌어요. 원래 까눌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좋아하게 됐습니다. 좀 뒤늦게 빠졌어요. 밥을 먹어야지. 밥도 먹었습니다. 한우 소고기 안심이랑 그 밥이랑 파김치 참기름장에 찍어 먹었답니다. 허브솔트 뿌려서. 여러분들은 뭐 드세요? 소고기 드신 분들도 계시고 고기랑 맥주, 맥주를 많이 드시네요. 고기랑 맥주 좋죠. 강우학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해피뉴이어 여보. 초밥 먹고 오셨구나. 초밥도 좋죠. 겨울엔 또 초밥이죠. 그래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이랑 좋아하는 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1시간 14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분들이랑 사랑하는 분들께 안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별빛들 자주 봐요. 좋아요. 와줘서 고맙네. 저도 와줘서 고마워요. 두 손가락 포즈가 뭐지? 이건가? 뭐야? 브이하니까 풍선 올라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아이폰 브이하니까 풍선 올라오는데? 왜 안 올라오지? 우와! 이게 뭐야? 뭐 또 되는 거 있나?
오 신기하다. 하트에도 나온다고요? 정나오는데? 잠깐만, 제가 한 손은 휴대폰 들고 있어서 양손 하트를 못해요. 안되네. 제가 쌍벌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안부 나누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2023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도 저는 되게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도 찾아뵙고 그리고 좋은 무대로도 찾아뵐 테니까 저희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마지막 인사 다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